자, 이어서 126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6번. 합성 수지의 가요 전성관에 호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이제 관 종류가 있는데 16mm, 22mm, 다음에 28mm, 36mm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3번에 38mm, 이거는 이제 호칭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4, 16, 22, 28, 36, 40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다음 중 2종 가요전성관의 호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종 가요전성관에는 16mm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1종 금속재 가요전성관의 두께는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최소 0.8mm가 넘어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종 금속재 가요전성관은 0.8mm 이상이어야 한다. 일종 가요전성관은 구부릴 경우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곡률 반지름 기준은 일단 6배예요, 여러분. 일단 6배고, 자, 케이블인데 단심이다. 자, 그러면 8배가 되는 거고요. 자, 가요전성관에서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롭다라고 하게 될 때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6배라고 하는 것이 모든 관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죠. 노출 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장소에서 2종 가요전성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롭다. 자, 여기 얼마라고 했죠? 자유롭다라고 하게 되면 더 뭐예요? 완화해야 되는 거죠. 곡률 반지름이 더 적어지게 되면 더 완화되는 겁니다. 답은 2번, 3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요전성관의 상호접속은 무엇을 사용하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가요전성관의 상호접속을 사용하는 것은 서로 같은 전송환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스플릿 커플링을 이용하게 되죠. 답은 2번이죠. 가요전성관과 금속관의 접속에 이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다른 종류일 때는 3번 컴비네이션 커플링.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형지에 시설하는 경우 그 지점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케이블인 경우에는 일단 2m거든요. 그런데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하게 되면 앞에 뭐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1m 빼주세요. 1m가 됩니다. 답은 1번 1m 이하. 연필 없는 케이블을 배선할 때 직각 구부리기는 대략 굴곡 반지름을 케이블의 바깥 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케이블은 몇 얼마? 6배라고 했었죠. 그렇죠? 6배. 단심일 때는 8배가 되는 거고요.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이 단심인 경우 완성품 외경의 몇 배 이상이 되는가? 자, 여기서 나왔어요. 단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단심이라고 되어 있죠. 단심일 때는 몇 배? 몇 배? 8배, 8배. 그렇죠? 8배라고 했었죠. 답은 8배 이상으로 한다.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구부릴 때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굴곡부 안쪽의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몇 배 이상으로 되는가? 여기까지 하게 되면 6배인데 여기에 단심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8배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어렵다고요. 그렇죠? 중간에 얘기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냥 쭉 이렇게 몇 배 이상으로 하면 그냥 6배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그냥 보기 중에서 딱 나올 수도 있게 되는데 조금만 이런 거 우리가 조금 더 길게 읽어보고 조심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강의하다가도 대충 읽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여러분들도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형지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 상호, 케이블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 개소와 지점 간의 거리는 접속 개소에서 0.15m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형지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 간의 거리가 몇 미터여야 되는가? 캡타이어 케이블을 지지하는 경우는 무조건 그냥 1m가 되죠. 그렇죠?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했죠. 괜히 뒤에 너무 막 길어요. 그렇죠? 앞에 그냥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하면 딱 됐는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사용하는 캡타이어 케이블의 최소 단면적 캡타이어 케이블인 경우 경우에는 최소 단면적이 0.75가 넘어야 되게 됩니다. 연선은 보통 이제 가장 연선을 사용하는 가장 작은 굵기 단위가 0.75 정도 되게 되는데요. 제어 회로용도 마찬가지고요. 0.75가 최소 단면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코드 상호관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관을 접속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 코드를 접속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코드끼리 접속하는 거니까 2번 코드 접속기라고 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중 고압 지중 케이블이 아닌 경우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알루미늄 P, 비닐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 미네랄 인슐레이션 MI 케이블 이거는 고압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저압에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은 저압에서 여기 한번 볼까요? 사용 가능한 케이블 저압에서 알루미늄 P, 클로로플렌, 비닐 외장,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있는데 인슐레이션 케이블만 저압에서 가능하고 고압에서는 여기서는 콤바인 덕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답은 3번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은 저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전선 약호가 CNCVW인 케이블의 품명은 무엇인가? W하게 되면 수밀형 물에 이제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심 중성선 수밀형 전력 케이블을 CNCVW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선 약호가 VV인 케이블의 종류로 오른 것은 VV 뭐라고 했습니까?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이 VV라고 했었죠.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여기 1번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전력 케이블 중에서 CV 케이블은 무엇인가? 가교 폴리에틸렌 전열 비닐. 가교 폴리에틸렌 전열 비닐 시스 케이블이 CV 케이블이 됩니다. 답은 3번이 해당하게 되죠. 합성수지 몰드공사는 사용전압이 몇 볼트 미만의 배선에 사용되게 되는가? 몰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장 간단한 배선 공사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쫄대 같은 그런 공사인데 이것은 400볼트 미만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종 금속 몰드 배선 공사를 할 때 동일 몰드 내에 넣는 전선수는 최대 얼마? 최대 10가닥 이하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0번 이하로 넣어야 한다. 금속 몰드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단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속 몰드라고 하는 거, 자, 한번 쭉 한번 가볼게요. 조형제에다가는 1.5m 이하마다 고정하고 몰드 기타 부속품은 접지공사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금속 몰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합성수지 몰드일 때는 또 얘기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옥내의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수 있어야 하고요. 400볼트 미만을 사용해야 되고요. 전선은 10번 이내고요. 몰드는 총 20% 미만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싱 사용하고 뭐 접지 금구류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금속 몰드인 경우에는 1.5m 이하 마다 접속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번이 되겠죠.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 사람의 접촉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제 몰드는 홈의 폭 및 길이가 땡땡 3.5cm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두께는 2m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5, 2mm 답은 3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합성수지 몰드 배선 시공 시 사람의 접촉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규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홈은 3.5mm 이하, 두께 2m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3.5mm, 두께 2mm, 1번이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400볼트 미만의 저하 목내 배선을 할 때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에 할 수 없는 것. 자, 지금부터 이제 공사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계속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떤 경우에서 할 수 없는 건 뭐냐? 자, 할 수 있는 거를 골라라고 하면은 사실은 금속관이 대부분 답입니다. 금속관이 짱이에요. 아셨죠? 금속관. 어려운 건 막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금속관. 할 수 없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금속관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거는 금속관 빼고 나머지 세 개.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빼고 나머지 한 개. 그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보죠. 지금 여기 쭉 얘기를 할 때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에 할 수 없는 거 뭐냐 물어보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합성수지관 공사, 그 다음에 금속관, 그 다음에 플로어덕트 있게 되는데 금속 몰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쫄대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장 쉬운 공사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수준 낮은 애를 찾으라고 하게 되면 딱 금속 몰드가 되는 겁니다. 3번 금속 몰드는 할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 분말이 존재하는 장소, 막 어려운 곳이죠. 그쵸? 막 되게 막 겁주죠. 전기설비가 바람원에 대해서 폭발할 우려가 있대요. 막 겁주죠. 여기서 가능한 거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누가 답이에요? 금속관 공사가 답이라고요. 가연성 분진의 전기설비가 바람원에 대해서 폭발할 우려가 있어요. 그쵸? 막 가연성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시공할 수 있는 거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누가 짱이라고 했어요? 4번에 금속관 공사라고 했습니다. 가연성 분진의 전기 설비 발화원이 되어서 폭발할 우려가 있대요. 그래서 공사법이 아니고 안 되는 애 누구냐? 안 되는 애. 자, 가능한 애 누구냐면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합금캐 우리가 질리도록 이론할 때 외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여러분 목소리로. 합금캐 다시 한번 가보죠. 합금캐 다시 한번 합금캐 합금캐 그렇죠?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애자사용공사 할 수 없습니다. 답 3번 안 되는 거예요. 폭발성 분진이 있는 위험장소에 금속관 배선에 공사하고 싶은데 접속할 때 몇 턱 이상의 나사 조임으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콜라 PT병 사게 되면 이렇게 나사가 안에 몇 개 있죠? 몇 개 있습니까? 3개 이상 있죠, 그렇죠? 나사산이 더 많으면 더 완전하게 밀폐되는 거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5턱, 5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턱 나오게 되면 그냥 5턱이 됩니다. 답은 4번.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접목된 공사 방법으로 가장 알맞는 거 누구예요? 몰드, 덕트, 애자, 금속관. 금속관이 답이 되겠죠. 답은 1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 등 기타 가연성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에 배선으로 잘못된 것.
세 개 누구라고 했어요? 합, 금, 캐 아니네 누구예요? 3번에 애자, 애자는 안 됩니다.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 등 기타 가연성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배선 방법이 아닌 거. 1번은 금속관, 합성수지관, 케이블을 배선에 의한 것이고 합금캐일 거. 녹는 강도가 있을 거. 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 전선관을 사용할 거. 두께가 2mm 미만이래요. 어떤 규정은 지금 위험한 건 얘기하고 있는데 두께가 얇은 거 사용해라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두께는 얼마 이상으로 사용해라 이런 게 법에 나와 있겠죠. 얼마보다 더 얇은 걸 사용해라 이런 거는 법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3번에 해당합니다.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에 배선으로 잘못된 거. 합, 금, 캐 아닌 것. 2번 가요전선관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똑같은 거예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연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에 배선으로 틀린 것. 합, 금, 캐. 자, 근데 여기서는 합성수지관의 CD관 제외라고 하면서 이걸로 좀 유인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3번에 여기 플로덕트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보기가 조금씩 다르죠.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장소의 저압시설 공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가능한 건 누구예요? 이제 이런 문제는 영상을 촬영하는 저희 PD님도 지금 맞출 수 있어요. 이제 가능하네. 누구다? 라고 이제 문제 모르겠어요. 그냥 옳은 방법으로 옳은 것을 하게 되면 하나. 누구죠? 그렇죠? 금속관이 옳죠.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 전기설비를 시설하는 방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거. 여기가 이제 가스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애자 사용 시 전해전선 DV전선, 저 애자 사용하는데 DV선을 사용하게 된다? DV선은 뭐예요? 인입용선이잖아요. 그쵸? 1번은 좀 관계가 없는 데겠네요. 그쵸? 쉽게 접촉할 수 없어야 된다. 몇 센티미터 이상으로 이격한다. 뭐, 이것도 이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은 해당되지 않죠.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 시설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 부식성 있는 곳에서 합금 캐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케이블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금속재 가요전선관인데 1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식성에서는 2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종. 1종은 사용할 수 없어요. 부식성 가스가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관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식성 가스 곳에 있는 곳에서는 애자, 금속관 배선, 합성수지재관 배선인데 그리고 금속재 가요전선관인데 2종 전선관을 사용할 때 1종은 아닙니다. 케이블 배선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 배선 일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용성 먼지가 많은 장소에 설할 수 없는 저압 옥내 배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금속관 배선, 여기 금속 전선관 애자 있는데 이번에 두께가 1.2mm인 것은 안 됩니다. 두께가 2mm가 넘어야 됩니다. 2.0mm가 넘은 것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소맥분, 전분, 기타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압 옥내 배선 공사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합, 금, 캐. 답 4번이네요. 그렇죠? 합금, 캐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압 옥내 배선 공사 시 공사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금속관. 금속관이랑 케이블. 케이블인데 여기 1번에 금속관이랑 MI 케이블이랑 개장된 케이블 여기 이것만 저압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머지는 아닙니다. 자, 여기 164번까지 문제 풀었고요. 금방 풀게 됐네요. 그렇죠? 잠깐만 쉬었다가 여러분 165번부터 이어서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